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전 국토의 8.2%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앞세워서 과도한 도시계획 규제라든지 개발 제한 구역 또는 부족한 교통망을 확충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전국적으로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땅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림백도 돼요. 그림백이요?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50일 앞두고 20년 만에 그린벨트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고 전격 발표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구역이라도 시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규제를 풀겠다며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힙니다. 지난 2월 26일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무려 1억 300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이는 여의도의 117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지역 등에 설정된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339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제된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증축,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군사 주요 시설을 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본 권력, 정치 권력을 감시하는 대한 언론 탐사저널 온 정천수 PD입니다. 저희 탐사저널 온에서 단독 보도 중인 제2국정농단 시리즈는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발표는 전국적, 전방위적으로 개발 욕망을 자극해 총선을 치르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선심성 총선용 카드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이리 뻔히 보여 있는 군사작전에 미칠 영향평가는 제대로 거친 것인지 난개발,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은 면밀히 고려한 조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 탐사전을 오는 제2국정농단 시리즈 보도를 시청한 시청자분들은 윤 대통령의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김건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불리는 김추시 씨가 연관된 땅들과 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지난 대선 이전부터 열린공감TV에서도 보도되어 비교적 잘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오랜 기간 사투에 가까운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정태택 씨에 대한 사연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태택 씨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2003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소재 스포츠센터 근저당부 채권 투자에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약정서를 두고 오랜 소송전을 이어오다 최은순 씨 측이 조작한 약정서에 보이지도 않는 도장이 보인다며 정태태 씨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던 항소심 재판장이 최 씨의 손을 들어줘버립니다. 당시 재판장은 2004년 6월 선고심에서 희미하지만 각 인형의 흔적이 있고 이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도장이 보인다는 겁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 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감정 결과를 제출했지만 재판장은 이를 무시해버리고 최오수 씨 진술에만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최오수 씨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로 1심에서 증언을 했다라고 양심 고백한 법무사 백운복 씨의 주장도 재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태태 씨는 강요, 사기 미수, 무고 등 3개의 사건을 병합해 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탐사전을 온 취재팀이 정태태 씨를 직접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김문석이라는 판사가 재판을 쭉 하다가 2006년 2월 법관 인사 때 윤남근이가 동부지법으로 부임을 해요. 첫 재판을 하면서 안경 끼고 이제 그때 컴퓨터죠. 법대에다가 이 노트북을 놓고 그 증거 다 제출하시고 증인도 신청하고 이제 그 공판 절차 변경을 하지 법관이 바뀌었으니까 3월 9일 날 법무사랑 다시 이제 증인 신청을 하고 그러고 이제 내려갔는데 재판을 그냥 이 사건이 오래돼서 결심한다고 그래갖고 3월 30일 30날 기일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선고 기일을. 선고 기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약하자면은 세 건이 병합된 사건을 네. 오자 말자 재판 한 번 더 하지 않고 결심하고 잡아요. 잡아가지고 3월 30일 날 가기 전에 이제 변론 제외 신청을 하고 다 했는데 여기서 중요해. 재판 다 끝난 뒤에 이제 내 번호는 2004년 번호니까 2004번호니까 2006년도 재판에 맨 앞에 해야 되는데 맨 뒤에 하더니 나를 딱 세워놓더니 뭔 말 하려다가 그냥 구속시킨다고 그래서 징역 2년 하고 잡으더라고요. 3월 30일날? 그러니까 그 딸 그 사실왕에서 봤잖아. 판사 눈을 맞추고 마침 뭐 저 아는 판사가 왔다. 걔를 두고 하는 건지. 항소심 재판 당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정대택 씨를 구속시켜 일방적으로 최은순 씨의 손을 들어준 판사의 이름은 바로 윤남근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윤남근 판사는 탐사 전호론이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는 제2국정농단 사건의 주인공 김충식 씨와 아주 오래된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김충식 씨 스스로도 천운이 도왔다고 할 정도로 운 좋게도 최은순 씨는 당시 재판에서 자신과 내연관계 의혹이 있던 김충식과 막역한 사이인 윤남근 판사를 담당 판사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최은순 씨에게는 로또 당첨과 같은 그리고 정대택 씨에게는 비극의 서막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 상황은 김충식 씨의 차녀가 윤남근 판사와 김충식 씨가 법정에서 끈끈한 눈빛을 주고받았다는 표현으로 이미 법정에서 증언한 바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남근 판사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도장이 보이십니까? 문제는 김충식 씨와 윤남근 전 판사의 막역한 사이는 한 토지 명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의 땅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소유자 명의를 보면 김충식, 고영란, 윤호열 이렇게 셋이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고영란 씨는 바로 윤남근 전 판사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윤호열 씨는 윤남근 판사의 아들입니다. 과거 윤남근 판사는 김충식 씨의 조언에 따라 이 땅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현직에 있던 판사 시절에는 명의를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고 김충식 씨의 명의로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윤남근 전 판사는 이 송정동 땅을 김충식 씨에게 자신의 부인 고영란 씨의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충식 씨는 그 요구를 받아 그 땅 일부를 고영란 씨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해 줍니다.
하지만 100% 지분을 변경해 준 게 아니어서인지 윤남근 판사는 다시 한번 나머지 지분의 명의도 변경해 달라고 김충식 씨에게 재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김충식 씨는 또 나머지 일부를 윤남근의 아들인 변호사 윤호열 씨의 명의로 변경해 줍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여전히 상당수 땅은 김충식 씨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탐사 전을 온 취재팀은 이 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결정적 제보를 받았습니다. 윤남근 전 판사가 투자한 송정동 땅은 본래 김충식 씨의 소개로 매입할 때 현직 판사라는 신분을 고려해 차명으로 등기하고 퇴직 후에 땅 전체를 넘겨받기로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충식 씨가 일부만 돌려주고 아직까지 나머지는 안 돌려주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충식 씨는 돈 한 푼 드리지 않고 윤남근 판사를 대신해 토지를 매입한 뒤 돌려줘야 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김충식 씨 본인의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련된 제보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용병선에 가서 아버지가 친구라고 했는데 네네. 돈 한 푼 안 내고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면은 네네. 보통 거기에 가려졌지 지금이 엄청 시끄럽겠더라고. 그렇게 넘어갈 때까지 그냥 그랬겠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그러면 송정동을 거기 지금 현재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그럼 송정동은? 송정동에 그 윤 변호사 그 어머니하고 윤 변호사하고 돼 있는데 예예 윤남근 변호사요. 아 고영란 변호사. 예 고영란 예 윤남근. 고영란 변호사 그 아들이 이제 그 윤호열인데 예예 거기가 지금 세이가 안 덜 좋으세요. 아 사이가 안 좋아. 그 이거는 저 대비야 이건 저 다리는 저 좀 큰일 나는 거고. 아 얘기 안 해요 저는 뭐. 네 그 땅을 살 때 예예. 자기네 돈으로 다 샀다는 거야. 예예예. 예, 예. 이름은 다 나눠서 했는데 예예예. 예, 예. 이거 저 끝나고 나면은 그분들 처단이 난다고. 예예예. 예, 예. 그것 때문에 꼭 참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처음에 그러면 윤남근 변호사 부부가 전액 돈을 들여가지고 샀구나. 예예 예, 그때. 아 그러고 명의만 김충식 원장님이 예, 예. 했구나 그렇게. 예, 예. 그래서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반반으로 해놨는데 이제 당했다 이거지. 아 그 김충식 원장한테요? 예. 아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김충식 씨는 송정동 땅과 바로 붙어 있는 군사보호구역 부지 무려 8만 평을 매입 시도하고 있다는 충격적 제보를 받았습니다. 역시 관련된 제보 내용입니다. 국방부에 먼저 우리 친구가 그 저기 저 처조카가 예예. 그러니까 그 우리 친구의 그 저기 처남이 먼저의 그 조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예예예.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저기 저 준장인데 예예. 작년에 했으면 좋았는데 그 인사이동이 돼서 예예. 이번에 인사이동이 누가 되면은 그 결정이 나면은 저 로비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예예 예. 그게 안 돼서 못하고 있고 예예 예. 거기가 지금 군부대 땅이었죠? 그 2만 7천 평 외에 한 저기 저 한 8만 평이 군부대 땅이니까 예예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지난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여의도 면적 117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 해제 발표는 저희 탐사전원 취재팀에게는 매우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김충식 씨의 땅들이 이 그린벨트 해제와 군사보호구역 해제 예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에는 김충식 씨가 소유한 다른 땅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경기도 성남시, 양수리, 경기도 광주시 송동, 그리고 최원수 씨와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최용순이란 이름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 양주시 군부대 땅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김충식 씨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이전부터 군사보호구역이 풀릴 것을 미리 알고 군부대에서 해당 구역에 대한 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보자의 말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군부대를 해야 냉지니까 예, 예, 예. 그리고 그거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예예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군부대는 다 나가고 그래. 그래가지고 네네. 그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그 박대령이라고 예예. 국방부에서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국방부에서 그러면 국방부에서 그 그런 걸 용도 처리하던 분인데 예예. 네, 그분이 양수리에도 이번에 큰 걸 하나 풀었어. 아, 양수리에서도 풀었어요? 양수리, 예. 그리고 이제 저기 저 양평 포사격장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 사람들 그걸 풀고 있다고. 아, 그랬습니까? 네. 그게 이제 군사 보호지역을 풀고 풀어져요. 아, 그래요? 아직 안 풀렸습니까? 지금은 뭐 100만 원대인데 풀어지면 한 350만 원대 정도. 아, 지금 100만 원대인데 풀리면 한 350 정도? 네. 저쪽으로 강이 딱 잡혔으니까. 아. 시청자 여러분,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김충수 씨는 그린벨트 해제로 경기도 광주시에 소유한 땅으로만 최대 약 2,200억 원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저희 탐사전을 온 취재팀이 찾아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해제 발표가 있기 전부터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경기도 광주시에서의 해당 토지의 규제 해제와 개발을 위한 밑작업이 이루어진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개발 제한을 완화시키는 내용의 조례 하나를 개정합니다. 그리고 불과 5개월 전인 2023년 10월 광주시의회는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버립니다. 개발 행위에 대한 적용 제한을 기존의 집안 높이 50m 이하에서 해발 높이 50m 이하의 기준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변경하면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경기도 광주시는 땅 개발로 오랜 문제가 되었던 곳입니다. 도로도 없는 산 꼭대기까지 빌라와 타운하우스 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짓는 땅 개발이 문제가 되어 개발을 지방 기준 고도 50m 이하에서만 가능하도록 제안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해발 기준 고도 50m로 바꾼다면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시의원 오윤주 의원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광주시에서 그 노영준 의원이 발의했던 그 조례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조례명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광주시 난개발 문제 때문에 난개발을 좀 늦추고 네. 속도를 난개발을 막고자 네. 저희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준주방고로 묶었습니다. 기준주방고에서 50m 이하까지만 개발 가능하게 하고 네. 예, 50m 이상이 되면은 개발을 못하도록 네. 그렇게 하면서 그 개발 허가권 수도 굉장히 급감했거든요. 네. 네. 뭐 산꼭대기 갑자기 개발한 게 아니고 깎는 게 아니고 예, 그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개발해 나가자는 취지로 그렇게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었는데요. 그걸 다시 기준지방고를 해발표고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네. 기준지방고로 묶었을 때보다 개발 여지가 일부 늘어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처럼 광주시 조례 개정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땅들이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김주시 씨가 그 혜택을 당연히 본다는 것입니다. 그린벨트가 풀리기 전 신속하게 조례가 개정된 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게 일련의 계획된 과정이었을까요? 저희 탐사전원에서는 지난 보도를 통해 이 송정동 부지에 김추수 씨가 주상복합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추수 씨의 계획이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난개발 붐에 힘입어 순탄하게 진행 중인 것입니다. 탐사전을 오는 지난 보도를 통해 김추시 씨가 멘토처럼 모시는 스님 한 명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바로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1982년 취임했던 진경이란 법명을 쓰고 있는 진경 스님으로 불리는 황진경 씨입니다. 바로 이 사진은 제보자가 전달해준 황진경 스님이 김추시 씨의 양평집 사무실을 방문한 증거 사진입니다. 그는 1989년 동국대 재단 이사장으로 입시 부정 사건과 얽혀 구속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 뒤로 그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멘토로 성원 회장의 죽기 직전에 찾아뵌 분으로도 알려졌고 아직까지 불교계에
영향력이 남아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대표님이 황진경 스님하고 김충식 원장하고 연결자예요? 대표님이? 대표님이 황진경 스님을 소개시켜주셨다. 화면에 보이는 장소가 바로 김충식 씨가 진경 스님에게 절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얘기한 팔당 인근 약 5만 평의 양수리 일대 부지입니다. 진경 스님은 이 절터를 불하받기 위해 SM그룹의 우호현 회장의 여동생이자 우여사로 불리는 한미동맹친선협회 회장 우현희 씨와 함께 김충식 씨를 두 차례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SM 그때 저 있을 때 우여사 만났다고 했잖아요. 우현희 씨. 아, 실제로 집에 찾아왔는가 봐요. 집에 두 번이나 찾아왔고. 아, 두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어, 두 번 찾아갔고. 아, 김종식 원장이 거기 SM 본사 두 번 찾아왔습니다. 한 번 갔는데 휴대폰을 불어넣고 와가지고 휴대폰을 놓고 갔다가 또 그래 그래. 우현희 씨는 황진경 스님과 함께 김충식 씨를 만나 사우디 공사건 관련 수주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양평의 5만 평 땅을 양평군으로부터 절터로 불하받을 수 있도록 김충식 씨가 힘을 써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사우디 뭐 현대 뭐 저도 그 방송 잠깐 봤는데 궁금해서 10조 줬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거는 이제 준 거는 네. 그 저기 저 SM 있잖아. 예, 예. SM은 내가 SM 도와줘서 내가 동생을 시켜가지고 연결시켜주고요. 예. 네. 줬을 수 있어요. 아, 현대 줬습니까? 줬을 수도 있다. 아. SM은 돈이 많았어. 진경 스님은 이 팔당역지에 네, 예. 이걸 살라고 드리고요. 아, 진경 스님이요? 이걸요? 기가 막혀. 그림 될 때 뭐 그냥 풀어줘요. 아, 이게 그림 될 때 풀립니까 이제? 아, 이걸 진경 스님이 살라 그런다고요? 야, 100억이 넘어가는데. 김충식 씨는 황진경 스님에게 절터 5만 평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양평 전진선 군수에게 받아내려 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충식 씨는 우여사로 불리는 우현희 씨에게 사우디 공사권을 그리고 황진경 스님에게는 절터 5만 평을 불하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그들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 했던 것일까요? 김충식 씨는 양평 전진선 군수를 만나 해당 토지의 불하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걸로 보입니다. 이 사실은 지난해 양평 군수 일정을 보면 김충식 씨와 면담 일정이 있었던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선 군수의 페이스북을 보면 2022년 10월 5일 17시 김충식 전 송파문화위원장을 접견했다고 공식적으로 기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전진선 양평 군수를 직접 만나 물어봤습니다. 네, 조정이 받으셨다고 하시고 예예. 네, 뭐 김충식 씨하고 마계화가 같은 사이인지는 예예. 그거는 뭐 그런 사이는 아니시라고 하시고요. 네네네네. 네, 그 뭐 문화원장 소개로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그리고 뭐 그때 그 군위지의 그 뭐 아트센터 건립하는 거. 네네네. 요건 뭐 전주에 있는 뭐 하천부지를 얘기를 뭐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예, 예. 말씀하시기는 예. 하셨죠. 하셨는데 이제 예. 군수님은 예. 그거는 그 그거는 뭐 뭐라 그러자 뭐 맞지 않다 아예. 예예. 예. 그런 거는 거기다 할 수 없다. 예예예. 예,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김주식 씨의 땅 투자 계획은 여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김주식 씨는 사단법인 나라사랑 무궁화 봉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체는 경기도 양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은 DMZ 땅 8,000평을 김주식 씨가 운영하는 나라사랑 무궁화 봉사회에서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윤 대통령의 처 김건희 씨에게 직접 요청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주식 씨가 카톡으로 요청하자 김건희 씨는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영부인하고 그렇게 그런 내가 얘기 말을 그냥 하면은 수용했어요. 아, 직접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가 받아줬어요? 아, 내가 카톡으로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 바로. 아, 김춘식 씨하고 네. 저기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하고 하면 바로 통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되고 그런 사이였는데. 김건희 씨가 말하고 있는 원장님, 바로 김춘식 씨입니다. 김춘식 씨는 김건희 씨에게 직접 카톡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김건희 씨가 알겠다고 답을 했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탐사전원에서는 김건희 씨가 통일을 위해 본인이 직접 나설 거라고 하면서 평화공원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김춘식 씨 땅에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김춘식 씨 소유의 양평 땅이 이번에 그린필드에서 해제되면서 평화공원 조성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김춘식 씨의 사단법인 나라사랑 무궁화 봉사회에서 개발하게 되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안보에 기묘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를 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했을 것입니다.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뿐만의 이유로 여의도의 117배에 달하는 군부대 군사보호시설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주민 수요는 일반 시민들의 수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서 여러 보도 내용을 보신 바와 같이 김춘식 씨라는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사람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김춘식 씨의 양수리 땅, 광주시 송정동 땅, 양주 팔당리 군부대 일대가 그린벨트 군사보호시설에서 해제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렇게 긴밀하게 이어오던 김춘식 씨와 김건희 씨의 밀접한 관계는 최근 끊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탐사 전원론 보도가 이어지자 김춘식 씨와 연락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장 차관들에게 전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바꿔버린 거예요? 통화가 안 돼요. 아, 지금은 김춘식 원장하고 김건희 여사가 통화가 안 된다. 그래도 친하신 그 장관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있는데 네. 지금 저기 저 용산에서 오다를 눌러가지고 누구를 도와주지 않아. 용산에서 오더를 내려 만나지 마라. 탐사 전호론 취재팀의 취재에 의하면 2023년 5월부터 김춘식 씨와 김건희 씨의 공식적인 연락 관계는 갑자기 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김건희 특검 관련 얘기가 한창이던 시점이었던 것이 이유이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특검 이슈 등으로 김건희 씨를 언론에서 집중하게 되면 김춘식 씨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나서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김건희 씨와 김춘식 씨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진 것일까요? 아마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여전히 김춘식 씨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은순 씨는 감옥에 갇히기 직전까지도 김춘식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모친 최은순 씨의 부탁은 모두 들어주는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볼 때 김춘식 씨와의 인연은 드러나지 않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발표한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해제 발표는 대통령 장모 땅, 부자 최은순 씨와 대통령의 장인으로 불리는 김춘식 씨 등의 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알려진 그린벨트는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을 보존하도록 하는 구역을 의미하며 후손들을 위한 땅이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은 후손과 자연 환경을 망쳐버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어마어마한 군사보호 구역과 그린벨트 해제는 개발을 부추기고 가진 자들에게 표를 얻고자 하는 선심성 정치적 의도로 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2의 국정농단은 여전히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에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